이슈 사항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배합 사료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도 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이제 연초 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옥수 대두박 같은 이제 그 콩 관련 쪽이죠. 21%가 올랐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 13%, 그다음에 소맥, 밀가루도 한 10% 가까이 오르는 그런 지역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 국가에서 뭐 이런 곡물 관련 수출 양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쪽에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이 대표적인 이제 곡창 지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돈바스 지역에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무력 분쟁이 좀 더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 가격은 지금보다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곡물 관련돼서 관련된 특히 이제 배합 사료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그 가격을 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배합 사료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매출도 늘어나고 아마 수익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배합 사료 관련 쪽으로는 뭐 비교적 다 강한 좀 그런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17%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 사료 같은 경우도 8%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좀 보는 거는 이제 팜스토리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팜스토리도 이제 배합 사료 관련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육가공 관련된 업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사료 관련 비율이 이제 매출의 한 55%, 그다음에 양동 관련 쪽이 한 45% 정도 차지하는 그런 회사고요. 뭐 일단 실적이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제품 가격 인상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내 아마 관련된 이슈가 상반기 내내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양동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 양돈 가격이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이제 120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작년 11월에 71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전일 112달러까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곡물난에 갇혀서 양돈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팜스토리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이 뭐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일 이제 3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와 연결이 돼 있네요. 관련해서 팜스토리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300원, 선절가 2,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대표님. 네. 자, 2차 전지 소재주는 지금 성장 속에도 불구하고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취해야 될까요? 네, 대표적인 성장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때 부각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같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왔었을 때 2차 전지 소재가 그런 고밸류를 받기에는 부담도 같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어떤 실적과 함께 또 그만큼 증설을 해서 나왔던 효과가 그대로 계획적으로 실적이 계속 나오느냐에 따라서 업체별로 종목별로 조금 더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 다 고밸류라고 하더라도 성장세가 확인된 종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즉 이번에 실적 잘 발표했고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 종목 쪽으로 압축해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게 되면 그런 쪽에 대응을 계속 초점을 맞추고 신경을 쓰시되 그런 관련된 종목 쪽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테이펙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요. 특히 한솔케미칼 그룹입니다. 이쪽이 한솔그룹 쪽에서 한솔케미칼이 대주주고요. 그와 함께 기존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품 포장용 유니랩이라고 하는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고 거기서 또 포장용 테이프 이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가 지금은 이제 전자 소재용 테이프 쪽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자재료 사업부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난 실적을 보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이제 전자재료용 테이프가 매출의 50%가 넘을 정도로 이쪽에 대한 강점을 끌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이제 전장 2차 전지 모바일까지 그래서 지금
국내 산업 쪽에서 성장한다는 산업 쪽으로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전자테이프 쪽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작년 매출을 보면은 1,540억, 매출이 약 한 20% 가까이, 3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17억대, 57% 정도 늘어서 회사에 대해서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게 발표가 된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20억까지 예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영업이익의 빠른 증가가 주가를 견인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행 PR이 13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의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의 평균적인 PR이 뭐 3, 40배는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데 훨씬 더 그의 동종 그룹과는 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만 9천 원대 밑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신 전략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10만 원대, 손절가는 7만 1천 원대로 대응하시면서 추가적인 실적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테이펙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